네, 안녕하세요. KT위즈 강백호입니다. KT위즈 강백호.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되게 신났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뛰는 거는 그냥 이제 관중분들 뒤에서 경기를 직접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뜻깊은 한 해인 것 가장 좀 뜻깊었던 점? 솔직히 한 경기 한 경기가 저한테는 뜻깊기도 하고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경기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되게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진 않아요, 솔직히. 거기에 신경 쓰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다면 이제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게 되고 그냥 야구장에서 경기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홈런 타이틀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저한테는 뜻깊은 기록이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찬스에서도 제 스윙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그냥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 비우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타격의 장점?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일단 투수의 타이밍을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캐치하는 것 같고 프로 들어와가지고 웨이트도 많이 해가지고 타구 비거리도 그렇고 타구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라고 경기를 치르러 하셔가지고 별로 부담 갖지 않고요. 그냥 저 하던 대로 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하라 하시거든요. 근데 저답게 하려고 하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워낙 저를 어렸을 때부터 운동시켜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등학교 때는 관중석에서만 제 야구를 보셨는데 프로 와서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라운드 들어오셔서 시구도 하시고 막 시타도 하셔가지고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행복해 하셔서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날 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배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인왕 경쟁자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계속 부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부담감이란 게 있었으면 솔직히 이런 플레이도 못했고 프로야구에 적응도 거의 다 마친 상태라 부담감은 아예 없고요. 그냥 저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제 친구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경쟁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고졸 최다 홈런은 제가 한번 노려보고 싶고 이제 후반기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 팀이 이제 순위를 좀더 올려가지고 저희 지금 페이스도 되게 좋고 하니까 많은 승 거둬가지고 팬분들에게 좀더 기쁨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팀 성적이 좋아야 저도 빛이 바라는 거고 좀 저희가 전반기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후반기에는 좀더 전반기보다 훨씬 좋은 승률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전반기 끝나고 이제 후반기 시작했는데요. 전반기에 진짜 저한테 많은 사랑 주시고 KT 구단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저 아껴주시는 거 저도 몸소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제 신인으로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KT 위즈 화이팅!